네, 안녕하세요. 강도치의 풋풋한 도쿄 생활의 강도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유튜브 채널에 신발 리뷰 영상이 안 올라가나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99 뉴발란스에 대해서 오늘은 993 모델이랑 992 모델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는데, 한국 정식 발매가 2월 15일, 오늘이 며칠이죠? 아마 하루 이틀 이제 정식 발매가 남았을 거예요. 발매, 정식 발매가 되고 이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봐주시고 993인가 992인가 그걸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제일 궁금한 게 993, 뭐 992, 제가 보기엔 이렇게 숫자가 써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가리면은 사실 뭐가 992고 993인지 티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해요. 990 시리즈, 뭐 991 시리즈, 이 99X라고 할게요. 그 시리즈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뭐 뉴발란스가 엄청난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뭐 574도 있고, 엄청난 이게 숫자대로 이제 뉴발란스는 신발 라인이 결정이 되는데, 99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뉴발란스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꿈에 가까운 이제 신발을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로 완성된 신발들인데, 1000점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완벽에 가까운 신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93. 정식 발매되는 거는 992지만, 먼저 99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 99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뉴발란스에서도, 뭐, 나이키에서는 에어를 중심으로 시리즈가 있잖아요. 뉴발란스도 이제 쿠션, 이런 에어는 아니지만 이런 쿠션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라인이 들어간 게 쿠션이에요. 쿠션. 990 시리즈의 이제 에브조브 SBS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시스템인데, 뉴발란스는 착용감이 기가 막히거든요. 거의 신었을 때 정말 착화감이 좋은 신발, 그리고 오래 신어도 발이 피곤해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완벽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처음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에 처음 발매가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아는 뭐 스티븐 잡스가 신어서 스티븐 잡스라는 신발을 애칭을 갖게 된 신발인데, 992의 첫 발매가 2006년, 그리고 현재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재발매가 없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993 같은 경우랑 993 그레이랑 992 그레이, 같은 그레이 컬러지만 비교를 했을 때 993 그레이가 이 앞에 메쉬 부분도 그렇고 이 스웨이드 부분도 그렇고 992보다 더 진합니다. 992가 993보다 컬러가 더 연해. 연한 그레이에다가 메쉬도 더 뭔가 청명한 느낌? 근데 이건 좀 탁한 느낌. 저는 진짜로 이걸 보면 볼수록 첫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발렌시아가 느낌이 나요, 정말. 발렌시아가 처음 봤을 때 모습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랑 컬러. 근데 이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정말 다르다라는 말이 이 신발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고, 좀 더 993이 992보다 스위드가 어둡고 메쉬가 어둡다라는 점, 그 정도 컬러는 그 컬러를 그 정도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같으면서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에 앞코의 부분에 있는 라인이 더 얇거나 굵거나 그 정도 차이? 아니면 뉴발란스의 마크가 더 작거나 크거나, 그리고 993 같은 경우에는 뭐 마크 안에 상조기가 있고 992는 아무 마크가 없습니다.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죠. 993 같은 경우에 상조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제일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면은, 에브저브 그 SBS 에어가 992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랑 이 라인. 그리고
도구상 같은 경우에는 작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신었을 때는 단시간 신었을 땐 모르는데 장시간 신을 때랑 단시간 신을 때랑 착화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래 신는 신발이라면은 구구이, 착화감에 있어서는 구구이를 추천드리고 이 에어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데일리 신발로 봤을 때 이게 변색이 오거든요. 이 변색이 온다는 건 뭐냐면은 이 에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노래지는데 얘는 이 에어가 작잖아요. 993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노래지는데 얘는 이 에어가 작잖아요. 993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체적으로 변색이 오지만 특히 에어 부분은 또 다른 색으로 변색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색이 왔을 때 그래도 더 괜찮게 이쁜 변색은 993. 근데 변색이 오면 정말 티가 나는 건 99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선택을 할 때 저희가 뭐 이거를 발도 편한 것 때문에 고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패션 때문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변색에 992가 더 취약하다. 보시면은 색깔도 벌써 993보다 992가 노랗습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고를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993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했습니다. 저는 잘 이거는 여유 있게 잘 맞고 992는 260 정 사이즈 가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맞아요. 여유 있게 잘 맞고 이건 딱 잘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992든 993이든 반 어사이즈를 추천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인스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봐서 정말 차이가 없어요. 뭐 있다고 하면 있지만 근데 저의 취향은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봤을 땐 992이고 992를 먼저 사고 여유가 있으면 993을 사겠다 이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2월 15일에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본에서 이걸 정식 가격에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31,9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환율로 따지면은 아마 35만원 정도 될 거예요. 2월 15일 날 국내에서 발매를 할 때는 가격이 얼마냐? 25만 9천원인가 할 거예요. 일본 정식 발매 가격이랑 한국 정식 발매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의 차이가 있다. 한국이 정말 발매 가격이 저렴하다.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정식 발매를 할 때 992를 구매하는 게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부족한 저희 말솜씨로 뉴발란스 993이랑 992 비교 영상 찍어봤는데 말로 또 하면서 영상까지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뭔가 너무 부족하게 첫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정식 발매가 얼마 안 남았고 빨리 이렇게 993이랑 992의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빠르게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틀린 부분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사실이거나 뭔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바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졸 방토치의 풋풋한 도쿄 생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